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넌 예쁘다. You are pretty. 세 가지 중에서 뭐? You 1번, 비동사. are pretty. 너는 예쁘지 않다. You are넌 예쁘니? not pretty. Are you pretty? 오케이, 1번 문장은 그런 규칙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How do they sing? 그렇죠.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2번. 오케이, 2번 무슨 시? 하다 시 들어있는 경우죠. 가지. How do they sing? 그랬더니 그들이 노래를 잘한다. 그들은 노래 잘한다는 대답이었네. 그들은 노래를 잘합니다는 뭐였더라? They 그렇죠. They가 sing 한다. 어찌 very well 하게. Very well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매우 잘.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이에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very we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너는 왜 화가 났니? Why 그렇죠. Why are you angry? are you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실에 있다. We are in the living room. We are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in the living room의 뜻이 뭐니까? 거실 안. 그렇죠. 거실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하고 짝을 이루죠. 그래서 in the living room이나 대답 듣고 싶어. 왜라위? 너희들은 어디 있니겠죠? 너희들은 어디 있니? 너희들이 영어로 뭐예요? They? 너하고 너희들은 같은 단어 쓰는데요? They는 그들이고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 있니? Where 그렇죠. Where are you? We ar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녀가 학교에 있어.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그래서 첫 번째, at school이 학교에 라는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그렇죠. 그녀가 어디 있니? 그녀는 학교에 있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 No, I am 그렇죠. I'm not tired. 넌 피곤하니? Are you tired? 계속해서 비동사 문장이 오늘은 많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다음. 그녀가 거기에 가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goes there. 오케이. 그거는 묻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Does 그렇죠. Does she go there? 가 묻는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안 보이는데요? is가 여기 있나? mr is가 있나? 하다시죠. 하다시고 does가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물었는데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goes there. 오케이, goes there 대신 쓸수 있는 거 Is. goes there 대신에 is를 쓸수 있을까요? does를 쓸수 있겠죠. Yes, she does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만약 가지 않는다면 She doesn't go. No, she doesn't go there. No, she doesn't 하면 된다 했죠. Does she go? Yes, she does. No, she doesn't.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랬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예? 숙제로? 네. 숙제로 해서 나한테 알려줘, 점수.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 날씨.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뭐 화창하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t is sunny. 줄여서 it's sunny. 큰일이다면 그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구름이 뭐죠? 구름. 그러면 구름 끼니 뭐겠어요? 구름이 클라우드니까 구름기는 어떤 시로 바꾸면 클라우디 하면 되겠죠. 오케이, 화창하다. 오케이, 구름이 꼈다. 흐리다. It is cloudy. 비가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 It is 그다음 뭐라고? Raining. 그렇죠. 비 내리는 중이 하고 싶으면 ing 붙여서 It is raining 하면 되겠죠. 요새 장마라서 비가 자꾸 오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en will the sky dark today? 오케이. When will the sky dark?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와우, excellent. 잘했습니다. When will the sky be dar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3번 will. 그렇죠. will이고, 양념시고, will, can, should 같은 거 있고, be가 필요하죠. 양념 뒤엔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dark는 어떤 시기 때문에.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랬더니, 7시에 어두워질 거다라는 대답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7시에 어두워질 거예요. It will be dark. 그렇죠. It will be dark. At 7. Today. Today.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문장. 아까 하나 지나갔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아주 훌륭하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cloudy 같은 단어는 지오 학년이면, 지오 이제 4학년이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